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드리는 북극성주 TV입니다. 오늘은 북극성의 세금 멘토이자 절세 전문가인 비더리치님 모셨습니다. 비더리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뵙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요즘 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히 활동하게 계시던데. 네. 일을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세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용돈 관련해서도 또 저희 채널에도 가끔씩 댓글이 계속 달리더라고요. 네. 용돈 하면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그쵸. 자녀한테 용돈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아, 사실 대부분 용돈은 괜찮고요. 뭐 우리가 뭐 그냥 자녀들한테 주는 용돈 정도는 증여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용돈으로 준다고 해놓고는 막 돈을 엄청 주면서 그 증여의 목적이 있었는데 용돈을 그냥 숨기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그냥 돈을 주는 거지 뭐 용돈인지 증여인지 생각 안 하시잖아요. 얼마 정도 좀 넘어가면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심 생각을 해보면 한 몇십만 원이나 한 몇백만 원 정도는 괜찮은데 한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면 아, 좀 덩어리가 크네요. 네, 좀 금액도 크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주면 이제 괜찮나요? 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좀 내심 좀 큰 돈을 증여하고 싶을 때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증여인지 용돈인지. 아.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증여를 숨기려고 용돈으로 이제 슬쩍 넘기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직계나 어떤 반개 좀비속 같은 경우에 뭐 할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뭐 이런 경우에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씩 살짝 주는 거는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생일이나 입학할 때 아니면 뭐 명절에 이렇게 좀 용돈 좀 두둑하게 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입학했다고 뭐 한 1,200 정도 주시는 거는 그냥 부자 할아버지가 주셨나 보다 정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면 좀 너무 이제 상식선에서 넘어가니까 문제가 좀 되죠. 사실은 요새 1,200도 좀 큰 돈인 거는 맞는데 그렇죠. 사실 또 뭐 노트북이나 뭐 패드나 하나 사면은 또 금방 녹는 돈이기도 해서 뭐 또 충분히 용돈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할아버지 아이패드를 사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금을 더 선호하고. 아 근데 또 이제 또 자녀한테 주는데 자녀가 성인 자녀일 때는 좀 다르긴 해요. 아 성인 자녀일 때요? 네 이제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버는 성인 자녀인데 이제 노부모님이 계속 용돈을 주신다. 이런 건 또 이제 증여로 갈 가능성이 더 크죠, 사실은.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이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데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요. 그리고 자녀의 월급은 이제 본인의 대출을 갚는 데 쓰이는 거죠. 그렇죠.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이게 통장으로 하면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제 살짝 돌려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은 다 받아서 대출을 갚거나 뭐 이렇게 요즘 또 이자도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쓰시고 생활비는 이제 받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 카드를 쓰던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조사가 나오면 문제가 돼요. 조사가 나오면? 평소에는 뭐 사실은 모르니까 뭐 이제 저희 계좌도 안 열어보고 카드 내역도 안 보니까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냥 넘어간 거고요. 근데 계좌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의 연봉이 한 뭐 한 4천 정도 됐다. 근데 이거를 뭐 전부 다 그냥 대출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럼 생활비는 어디서 났냐? 이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쵸. 물어볼 수 그러면은,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는데요? 하면 흘러가 되는 거죠, 용돈이. 부모님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셨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계속해서 좀 돈을 받는다면은 좀 증여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경제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주로 노부모님이나 이렇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이럴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부모님한테 좀 드리는데 이것도 걱정해야 되냐? 대부분 괜찮고요. 정말 이것도 대부분 괜찮은데 뭐 사실은 뭐 우리가 부양을 해드리면 더 좋죠. 용돈을 못 드려서 사실 죄송한 건데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생활비 쓰시라고 뭐 몇백 정도 드리는 건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이제 부모님의 이제 경제력이 갑자기 있는데 그거를 또 이제 드려서 뭐 부모님 갑자기 또 재산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재반 상황을 많이 따지거든요. 증여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 부모님의 경제 상황과 뭐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어떤 자금으로 늘어났는지까지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아들이 좋다면 증여로 갈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좀 느껴지는데 생활비라든가 용돈과 어떤 증여 사이의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하죠. 일단 뭐 세법상이나 이렇게 따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세법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냥 사회통념상 가능한 금액을 주면 괜찮다. 명확한 기준이 없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정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거꾸로 그렇게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얼마면 괜찮아요? 얼마면 괜찮아요? 그죠. 사실 내가 세무조사를 받냐 안 받냐 뭐 그런 이슈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그냥 괜찮은지 그냥 생각하는 거지 세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경험상 근데 제가 조사를 받아보면 한 2,300 정도는 그냥 생활비 좀 받아서 썼다. 그 정도는 좀 괜찮아요. 근데 뭐 물론 근데 이제 사정이 있어야겠죠. 경제력이 없는 자녀였는데 2,300씩 받았다. 이 정도면 오케이 하고 넘어갈 것 같고 그럼 뭐 저희가 또 이제 4인 기준에서 생활비 얼마 정도 드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한 2,300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사실 2,300도 뭐 200씩 매달 드렸는데 10년이 되면 5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증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조사할 때는 뭐 대부분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간 케이스가 좀 많긴 했어요. 아, 조심스럽긴 하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고 참고만 하시고 이거에 100% 보장된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생일이라든가 뭐 이제 뭐 입학식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좀 줘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지 않거나 뭐 국세청에서 굳이 문제를 좀 안 건드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오면 사실 계좌 내역을 몇 년간을 보는데 한 5년간 보는데 그 사이에만 이제 주고받은 게 많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체 왜 했냐고 이제 물어보면 아, 왜 받았어요? 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뭐 생일이었어요. 아니, 명절에 좀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생뚱맞게가 없죠. 몇 개 푹 찍히면 아, 주셨어요.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한두 달 이내에 뭐 주택 매매가 있다거나 그렇죠. 뭐 전세가 거면, 있다거나 그런 거면 진짜 의심을 하는 거죠. 아, 이 돈이 이렇게 갔구나. 근데 모자라서 줬구나 하는 게 사실 대부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이야기도 많고 하니까 또 다른 방법들을 이제 또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모님 말고 또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좀 증여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증여공제를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뭐가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죠. 근데 이게 10년간 금액이고 요거 이제 한번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할아버지한테 한번 받고 아버지한테 또 받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다시 더 쉽게 하면 아버지한테 한번 받고 엄마한테 한번 받고 이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한테 받아야 되고 그 위로 올라가서 할아버지한테 받고 또 부모님한테 받고 이것도 안 돼요. 이게 세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직계 존속한테 받는 거를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직계 존속이니까 위에 이렇게 새로 위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기회가 한번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성년 자녀한테 받을 때 부모님한테 받을지 할아버지한테 받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받으면 근데 또 페널티가 좀 있어요. 더 세율이 높아지나요? 그렇죠. 이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주고 아버지가 손자한테 줘야 되는데 손자한테 줘야 되는데 한 세대 건넜으니까 증여세가 이제 좀 덜 나왔다. 세법에서 30%를 가산하게 돼 있어요. 130%? 네네. 그 되게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사실 엄청 비판을 하더라고요. 세대 생략을 해서 증여를 하는데 왜 세금이 덜 걷냐. 아니 뭐 내가 키운 내 돈을 내 손주한테 주겠다는데. 그렇죠. 아 사실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어떤 국회의원은 이게 작다고 막 해놨더라고요. 30%가 작나 봐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가산한 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게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또 역이용해서 증여공제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간 2천만 원. 그렇죠.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아버지가 2천만 원 줄 수도 있고 그럼 세금이 0원이고 할아버지가 2천만 원을 주는데 가산이 130% 되더라도 2천만 원이면 0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산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2천만 원 주던 아버지가 2천만 원 주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가산 안 받고 2천만 원 공제를 한번 써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버지가 그냥 2천만 원 공제 써먹는 거랑 네. 사실 세금을 더 안 낸 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네. 어떤 실익이 좀 있어요? 아, 이게 보통은 할아버지들이 보통은 손자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세대 분들은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대출도 맞아요. 갚아야 되고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좀 여유가 되시면 그리고 이제 좀 말하기가 좀 편한 게 자녀가 아버지 2천만 원 주세요 보다는 아버지 우리 손주한테 2천만 원 주세요가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아, 현실적으로. 네. 진짜 현실적이네요. 네네. 그리고 보통 할아버지들이 먼저 얘기하실 거예요.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 손주들이 좀 줄까? 네. 아, 그쵸. 그리고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자녀가 네. 태어났을 때부터 뭐 태어난 지 1일 됐을 때부터 당장 이제 그쵸. 계좌 만들고 네. 2천만 원 증여한 다음에 그쵸. 또 10살 1일이 되는 순간부터 그쵸. 또 2천만 원 증여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부모님들이 네. 또 그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이 생각보다 큰 돈이라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하지 마시고 할아버지가 하시면 되죠. 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네. 여유가 있으면 사실 그걸 뭐 이제 절세 방향으로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아, 또 2천만 원 주는 게 네. 저도 제가 2천만 원 있으면 아, 주식 투자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아. 네. 하지만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직계 좀비 속 간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네. 또 부부 간에 이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공제 한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네. 주의할 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부부는 꽤 이제 공제 금액이 커요. 6억까지는 되는데 6억. 10년간. 사실은 또 커 보이지만 또 작거든요. 사실 네. 자산가액이 그만큼 또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부동산 취득하시거나 이제 뭐 이제 신혼집 얻으실 때 보통 공동명의 이제 좀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이제 집을 얻을 때 공동명의 해야 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자금은 안 들어갔는데 명의만 생기면 그게 사실 증여거든요. 주로 대출이나 이제 비용은 한 사람이 그렇죠. 일으키고 부담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이럴 때 사실 갑자기 몇 억씩 증여가 확확 일어나는데 그리고 보통 공동명의는 이제 부동산 가서 네. 부동산 거의 중개사님들이 공동명의 안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하죠. 네. 갑자기 네. 그냥 하거든요. 증여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6억까지 공제 한도면은 네. 만약에 이제 뭐 반반을 했을 때 네. 1인당 6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네. 그냥 증여가 됐다고 보일 수 있는 경우에 맞습니다. 뭐 사실 최근까지도 서울 수도권에 네. 뭐 12억이 넘어가는 주택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이 취득하면서 공동명의가 됐을 경우에는 네. 뭐 이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10년간이라 이게 뭐 한 번 이뤘을 때만 몇 억씩 되고 네. 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됐다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부끼리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증여 문제가 꽤 생겨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새 맞벌이 많이 하지만 네. 그래도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좀 가게 운영을 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은 최소 생활비만 남기고 좀 꾸준히 매달 그쵸. 적지 않은 돈을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네. 생활비 명목이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게 증여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되게 의도치 않게 증여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외벌이의 경우에는 네네. 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아내분들이 이제 경제력을 갖고 남편분들이 용돈을 받아 쓰시잖아요. 그쵸, 그쵸. 일정 부분 빼고 네. 그럼 아내분들이 되게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적금도 들고 부동산 투자까지 하시는데 많이 하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내분들이 은행 가서 적금이나 주식 계좌를 만들 때 남편분 계좌로는 안 만들잖아요. 자기 계좌로 만들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커지고 부동산 명의를 하더라도 뭐 이제 작은 부동산 같은 거부터 큰 걸 할 때도 명의를 아내분 명의로 하면 세무서에서는 수입이 없는 아내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산이 생겼지? 이렇게 하고 이상하게 보여요. 네네.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우리 남편이 준 생활비 아껴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아, 생활비 이라고 얘기하지만 증여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 자금이 증여였구나.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요. 뭔가 아껴가지고 자산을 취득하려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네네.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유학 갔을 때 용돈 네네. 조금씩 아껴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돌아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목돈을 형성해서 그쵸. 또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네네. 꽤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그런 거네요. 생활비로 쓰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게 맞아요.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특히 부동산 자산을 취득했을 때 좀 문제가 삼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자녀한테 주는 용돈도 비슷해요. 뭐 이게 주식 사라고 용돈 줘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 투자가 잘 돼가지고 막 아. 놀랐다 이런 것도 증여로 될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사실은 생각지 못했는데 증여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셨으면 보통은 이제 내 소득으로 샀다고 이제 좀 많이 주장을 하는 거죠. 아. 보통 이제 좀 섞여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 네네. 그러네요. 네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범위 안에서 취득한 거면은 그렇죠. 이거 뭐 받은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취득했다. 사실 엄밀히 보면 부부 사이에 6억도 사실 되게 작은 거예요. 요즘은 좀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뭐 그 네. 경제 공동체란 말이 되게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부부 간에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증여의 개념이 생기나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네.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네. 좀 그러니까 6억이란 말이 뭐 부부간의 증여가 어디 있어요? 다 내 돈이 내 돈이고 아, 그렇죠. 네. 내 돈이 그분 돈이고 그분 네. 돈이 그분 돈인데 그렇죠. 엄밀히 보면 그렇죠. 네. 네. 좀 빡빡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체가 발생을 할 때 좀 네. 저교에다가 적어두면은 좀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생각이 살짝 다른데 실제로 세무조사를 해보면 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을 다른 분들이 하시나 생각을 해보니까 조사를 실제로 안 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결책이 딱히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교에 적으면 어떤 경우에 안 좋냐면 네. 그냥 이 우선 저교에 적으려면 스스로 내가 이게 증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네. 적어놨는데 증여가 되면 잘못 적은 거잖아요. 아, 증여가 될 수 있는 걸 괜히 적어놨으면은 그렇죠. 스스로 어떤 네. 네. 실제로 저도 세무조사할 때 되게 꼼꼼하게 적어놓으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네. 너무 꼼꼼하게. 그래서 아내분한테 돈 줄 때는 다 적어놓고 뭐 결혼기념일에 모피코트 사주셨는데 그걸 적어두신 거예요? 적어두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괜찮다고 생각은 또 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모피코트의 가격이 궁금한데. 그 1000만 원 이상 됐던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국세청 조사관 입장에서는 이 저교를 보고 아 오케이 생일 선물하고 넘어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히려 뭐 언제 세무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쵸. 뭐 지금도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히려 증여로 갈 가능성이 더 크고 저는 그때는 상속세 조사였는데 네. 상속세에 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근데 만약에 안 적혀 있었으면 앞뒤 금액 좀 확인을 해서 2천만 원 가고 온 금액이 있다면 좀 이렇게 상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적혀 있으면 근데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준 게 너무 명확해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적을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냥 차라리 안 적고 정말 오히려 차용증 잘 적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 가계부도 이제 꼼꼼히 뭐 항목별로 쓰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네네. 사실 그렇게까지는 쓸 필요 없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약간 스타일 같은 느낌도 아 그럴 드네요. 수도 있어요. 네. 네네. 가계부 뭐 나중에 조사할 때 생각이 다 나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좀 써놨을 네.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뭐 이렇게 돈을 뭐 실제로 그러면 단기간으로 빌려줄 때는 일부러 좀 써놓을 수도 있죠. 아. 그냥 이제 빌려준 거다. 네. 그리고 돌아왔으면 요거 갚은 거다. 아. 이렇게 그냥 역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거 뭐 차주든 대주든 서로 써놓으면은 네, 더 네. 소명하기 좋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네, 네. 빌려준 거라고 적어놓으면 좋을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로 차용증이 가름된다 이거는 또 아닐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저교에 적어둔다고 해서 뭐 세무조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네.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조사관 입장에서도 그게 뭐 적혀있다고 아우 좋은데요 이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아, 그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꼼꼼하신 분이구나 정도. 네. 자 최근에 또 4월부터 은행 입출금 규정이 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네,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인출하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인출이 좀 많이 빡빡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사실은 뭐 별다르게 없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문진표라는 걸 좀 작성하게 되어 있었고 그거를 좀 세분하게 네.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래 작성하기는 하던 거를 네네. 조금 더 꼼꼼하게 작성해야 그쵸. 되는 네. 어디에 쓸 건지 뭐 이렇게 좀 적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면 네. 뭐 책임자랑 이제 면담도 해야 정말요? 네네.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냥 문진표 작성을 맞아요. 하는 걸로 끝났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도 이걸 왜 물어보지?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 돈 내가 뽑는 건데 근데 요즘은 뭐 면담까지 하니까 뭐 어떤 불편하죠. 네. 뉴스에서 보니까 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아, 이야기가 네. 있던데 맞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보이스피싱이 워낙 뭐 지능화되고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게요. 또 보이스피싱을 한 사람들은 또 틈새를 찾아서 하지 않을까. 보이스피싱 하는 분들이 창구에 가서 막 면담을 하고 인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에도 최근에 이제 1,000만 원 이상 좀 인출한다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죠. 네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 그럼 500만 원 이상 인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도 많이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게 1,000만 원 안 넘으면 괜찮지 않냐 뭐 그게 많으면 한 500씩 하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이것도 주기적으로 하면 또 사실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은행에서 아.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주기적으로 9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계속 빼도 통보는 하게 돼 있고 통보보다도 사실은 그 세무조사가 나오면 계좌 내역에 막 몇백씩 계속 뽑히는 게 눈에 딱딱 띄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네. 통보하는 거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뭐 A은행에서 뭐 한 400, 네. 뭐 B은행에서 네. 500, 네. 뭐 C은행에서 뭐 400 이렇게 뽑으면은 맞아요.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뽑아도 사실 어떤 은행도 따로 보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우도 네. 만약에 나중에 뭐 상속이나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가 발생하게 되면 네. 문제 삼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데는 통보는 안 되겠는데 근데 조사가 나오면 네. 이게 뭐 이게 자금지출 조사나 상속세 조사가 나오면 요즘은 다 이제 계좌 내역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계좌에서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뽑혔다. 그럼 되게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500씩 뭐 자주 뽑히면 눈에 딱딱 띄어요. 뭐 그런 근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막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 안에 네. 더 직계 좀비 속의 계좌에 일정한 돈이 아, 입금이 되는 적이 있다. 네, 네. 아니면 뭐 자산 취득의 흔적이 있다. 네, 네. 그러면 되게 뭔가 그럼 징역으로 거의 가죠. 이 돈이 이 돈이었구나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인출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렵고 요즘 뭐 100만 원씩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사실은 특수한 상황 아니면 네.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상속 세무조사가 네. 좀 나오면은 네. 그런 게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 중에서도 좀 빡빡하게 소명을 묻는 기간이 있을까요? 아 이게 상속세 조사를 하면 인출 내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기간이 좀 중요한 게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짜가 이제 기준일이에요. 네. 그 기준일로 2년 전까지 뭐 그 인출을 했거나 채무를 갚은 내용을 아주 저희한테 자세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인출된 내역을 보고 왜 인출했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모르겠다고 저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국세청도 모르고 서로 모르지만 이건 상속세 재산으로 그냥 넣어버려요. 아, 추정해버려요? 네네, 서로 모르니까. 아. 근데 2년에서 이제 5년, 10년까지는 인출된 내역을 꼭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증여나 상속의 혐의가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해야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년간 인출한 거는 아주 꼼꼼히 보고 그냥 상속 재산에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서. 아, 거의 웬만하면. 네네.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 네네.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느낌에 좀 그렇죠. 반하는 게 아닌가 느낌도 그러니까 오히려 드는데. 오히려 세무서는 네.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상속세 줄이려고 2년 전부터 열심히 뺐구나. 이런 느낌이어서. 아, 세무서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네.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물어봐요. 이 경우에는 좀 1,000만 원이나 뭐 네. 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좀 이슈가 생길 수 있나요? 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네. 입출금 내역은 그냥 다 더해보고요. 쭉 더해보고 ATM 인출 이렇게 뽑아서 네. 이건 왜 했는지 저희가 아. 다 100만 원이라도 어. 네, 그 2년 내에서는 예전엔 그런 건 됐어요. 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상만 봐주세요 이랬는데 오. 요즘 또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 중에서는 또 네.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 네. 그냥 돈 보내주고 네, 네. 아니면 돈 뽑아서 준 다음에 맞아요. 뭐 자녀한테 네. 야, 네가 이거 좀 사줘라 뭐 이렇게 네, 네.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인출해서 쓰신 경우 상당히 많은 게 네. 인출해서 썼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신용카드 내역을 함께 보거든요. 신용카드 내역이 진짜 없고 인출된 것밖에 없으시면 아, 이거 진짜 생활비다 하면 좀 믿어지겠죠. 아. 근데 막 신용카드 500만 원 쓰고 인출 막 300만 원씩 돼 있으면 아 좋구나 하는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아, 네. 뭐 현금과 어떤 계좌의 흐름이 같이 좀 움직이면은 네. 조금 참작이. 사실 이게 문제가 2년까지는 서로 모르면 포함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뭐 내역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으면 네. 그냥 상속세로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아, 앞에서 이제 뭐 용돈 관련해서 또 네, 네. 계좌이체 관련된 리스크를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가족끼리 용돈을 줄 때 네. 이렇게 복잡한 계좌이체를 피해서 네, 네.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은 네. 좀 기록이 덜 남긴 하니까 네, 네. 차라리 뭐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데 애매하죠. 네.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해요. 아, 계좌이체랑 네. 계좌이체 하면 너무 이제 누구한테 준 거 다 찍히고 그러니까 갖고 계신 현금 있으시면 그걸로 그냥 줘도 그게 더 낫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주고 정도 주고 싶은데 이체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다면 그거 그냥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너무 소액까지 막 증여로 막 포함이 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뭐 네. 자산 취득 목적이 아니라 생활비 경우에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면 그래도 현금 주는 게 뭐 이것 때문에 막 일부러 막 매달 뽑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네, 네. 네. 현금이 조금 있다면 좀 뉘앙스가 좀 틀리긴 하죠. 네네. 네, 충분히 잘 네. 맥락을 살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천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뭐 넘는 금액을 이미 뽑아가지고 네네.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네네. 하죠. 네네. 통보되는 거래를 네네. 이미 하신 분들이 있을 것 네네. 같거든요. 그럼 이제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아, 저는 크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통보가 되더라도 이게 사실 제도적인 거고요. 네. 뭐 이게 사실 증여를 뭐 막으려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 건 아니고 범죄 혐의까지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아까 네.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사기나 탈세도 그 범죄에 포함이 되니까 이제 이제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이 구세청에만 통보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나 이런 유관기관들한테 통보를 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번 그냥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됐다고 바로 조사가 나올 리는 없고요. 국세청도 사실은 이걸 받아가지고 또 분석을 하거든요. 요즘 되게 또 진흥화돼 있어서 그 국세청에서 전산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혐의가 좀 크다 이런 경우에만 나오니까 네. 뭐 아주 좀 탈세를 대놓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네. 크게 뭐 조사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또 사실 뭐 일반 서민들은 네. 일반 서민들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제일 덜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어떤 뭐 피싱범이나 어떤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 네네. 막 하루에도 수천 막 수억씩 인출하고 맞아요. 뭐 대포로 넣었다 빼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네. 안 걸리는 경우들도 있는 거 보면 네. 네. 뭐 국세청 인력도 한정이 돼 있을 것 네. 같고 저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또 그렇다고 막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걱정하실 분들은 증여를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하셔야겠죠. 네네. 네네. 아 근데 참 걱정을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경로로 요새는 세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그리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위축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근데 보다 보면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내 계좌를 누군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실제로?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 뭐 여기가 뭐 북한이냐 뭐 이런 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게 세무서도 혐의가 있어야 볼 수 있고 우리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는 걸 또 저희한테 다 알려줘요. 네. 근데 뭐 한두 달 있다가 편지가 오긴 하는데. 아, 진짜요? 네네. 그래서 세무서가 봤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우편이 왔다고 해도 조사가 꼭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 확률은 좀 올라갔겠죠. 아, 네. 그 우편이 반드시 세무조사는 아니군요. 네네네. 아. 세무조사를 받을 때 이제 네. 우리가 계좌 이체도 이야기해봤고 현금 입출금도 다뤄봤잖아요. 네, 네. 근데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조금 네. 더 리스크가 커지는 게 있나요, 혹시? 사실 뭐 조사 자체로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사실은 뭐 이게 증여를 했는데 편법을 쓰려고 이게 계좌 이체나 현금 입출금을 했다 이런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계좌 이체인데 증여가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고요. 또 반대로 현금 입출금을 했는데 증여를 한 거였다. 이러면 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증여인지 아닌지, 네. 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사실 위축이 되긴 했어요. 네네. 근데 방금 이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런 네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당장 그래도 겁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오늘 얘가 1,001만 원을 계좌 이체를 하거나 현금 위축금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뭐 우편이 오기도 한다 그랬는데 네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 사실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국세청에서 막 갑자기 천만 원 이상이 됐다고 분석원에서 막 알람이 오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아. 네, 그래서 이체로 만약에 연락이 왔으면 뭔가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사유요? 부동산에 취득을 했는데 돈이 많이 비어 있던가, 그러니까 뭐 이게 자력으로 취득한지 못한 게 너무 명확해 보였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조사가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 이외에는 사실 그 계좌 이체나 현금 위축금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면 꽤 사실은 큰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사실 몇백보다는 뭐 천만 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러진 않아요. 천만 원까지도 사실 국세청 입장에서 천만 원 왔다 갔다 몇 번 해도 증여공제로 다 사라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진짜로 이제 이 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분석을 해서 나오겠죠. 국세청 직원이 또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또 거꾸로 그렇다고 막 너무 자유롭게 하시면 또 안 되는데. 그쵸. 생각보다 또 조사 잘 나와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또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면,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요, 이런 게. 진짜 근데 안 나오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나오면 할 말이 너무 없거든요. 근데 막 현금 입출된 거 막 찍혀 있고 잔여 통장이 막 다 입금되어 있으면 세무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또 빌렸는데요 이런 말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평소에 그냥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뭐 내가 몇 년 전에 취득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연락 한 번도 안 오더라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계속 넘어가야죠 뭐. 그럼 근데 증여세는 10년간 볼 수 있거든요. 10년? 10년 전 것도 과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증여를 했는데 넘어가려면 10년이 이제 넘어가야죠. 그 사이에라도 뭔가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것까지 이제 다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10년 전 거 걸리면 가산세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상담하시고 증여 계획을 짜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야 더 걱정도 안 되시고. 자, 세무조사가 어쨌든 뭐 확률은 낮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덜컹하는 주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사 통지서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좀 어떤 사유나 계기가 있어서 받게 되나요? 이게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비정기 세무조사라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근데 개인들의 세무조사는 보통 증여세나 상속세, 양도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쪽은 이제 자금출처조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금출처조사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식 같은 거 샀는데, 자산을. 이 사람의 뭐 연봉이나 연령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좀 몇 억씩 비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뭘로 샀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나오면 이제 좀 문제가 되고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예전에는 그 산 것만 물어봤는데 요즘 추세는 별의 별걸 다 갖고 와요. 이 사람이 5년간, 그러니까 뭐 한 4, 5년간 썼던 신용카드 금액과 대출 상환, 뭐 전세금 들어오고 나가고. 전세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만 해도 전세금 좀 보태주는 거는 뭐 큰 문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있었죠. 근데 걸리면 또 다 세금이에요. 안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안 걸려서 그렇구나. 사실 전세금 좀 몇 억 주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빡빡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전세금은 사실 또 투자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신혼집 구하고 그런 건데 거주 주거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긴 있었어요. 이건 뭐 몇 억까지는 좀 유예를 해주자. 아예 봐주는 건 아니고. 근데 뭐 그것도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는데 쏙 들어갔죠. 그렇구나.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불과 작년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적잖은 분들이 좀 이것 때문에 속을 썩였던 것 같거든요. 스트레스 받으셨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이후부터 좀 전국 대부분 지역들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좀 소명 부담이 많이 줄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세무조사도 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닌 게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서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안 해도 되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서울이라도. 네.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꼭 그걸로 조사를 시작하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실 구청에 제출하는 거였고, 구청에서 이게 말이 안 되면 국세청에 넘겨주는 자료였거든요. 아. 근데 국세청은 원래 자금조달계획서 없는 시대에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전산 분석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세청이 네. 직접 착수해서 하는 조사는 그쵸. 원래부터 있었고 자금조달계획서로 착수하는 조사는 약간 그쵸. 부가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었네요. 네. 국세청은 그럼 뭘 보고 세무조사를 하나요?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의 이제 소득 신고 자료랑 소득, 네, 증여 신고 자료 뭐 여러 가지 뭐 카드 사용 내역까지 요즘 다 갖고 있어서 그냥 아주 뭐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정말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분석을 해서 많이 비어 보이면 이제 좀 자금 추출 조사가 나오게 되죠. 그렇다고 뭐 막 네. 나오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심은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자, 최근에 이제 자산 가격이 일단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네. 또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또 증여 상속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서울 수도권은 지금 자산 가격이 그래도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살면은 이제 평생에 한 번 이상은 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상속세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부자 세금이었다고. 네네. 네. 이제 배우자가 계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는데 요즘은 수도권 아파트가 10억 넘는 경우들도 많아서 네네. 그러면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고,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하기 전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거의 조사가 나온다고 봐야 돼서,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한 번 이상 세무조사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제 계좌 이체나 현금 이출이 입출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한 번 이상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요즘은 맞으실 것 같아요. 세무조사를 받냐 안 받냐보다 사실 더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더 생산적인 어떤 고민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어요. 네, 네. 그럼 사실 머리가 하얘지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도 국세청에서 우편 날라오면 갑자기 깜짝 놀라거든요. 되게 받기 싫은 편이 이렇게 국세청 막 딱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오는 거랑 국세청에서 네, 오는 거는 네. 뭔가 좀 그렇죠. 저도 사실 조사 받아봤거든요. 제 거. 그러니까 완전 이게 틀리더라고요. 제가 대응을 많이 하지만 네. 제 것도 날라오는 것도 완전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침착하시고 바로 이제 또 국세청에 세무서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전화번호 막 적혀 있거든요. 네. 거기 하지 마시고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담당 세무사 있으시면 그 세무사님한테 연락하시고, 그래서 아니면 또 조사 전문을 하시는 분들한테 통해서 이제 연락 좀 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게, 이게 뭐 이유가 있는 게 그냥 바로 직접 연락을 하시면 뭐 친절하게는 다 해주시는데 막 증여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물어볼 네. 수 있겠죠. 네. 네. 방문을 또 막 이게 놀랐다고 편지 들고 가시면 뭐 이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버리시면 증여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또 솔직하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네. 그래서 그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또 상당히 중요해서 꼭 세무사 통해서 하시는 게, 변호사처럼 이제 세무조사는 세무사들이 변호사처럼 하거든요. 네네. 대리를 맡기시는 거니까 네네. 뭐 그럴 일이 평소에 잘 없긴 하지만 우리가 네. 뭐 만약에 경찰이나 뭐 검찰 같은 경우에 대응할 때도 네네. 사실 변호사를 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일단 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실제로 내가 뭐 딱히 소명할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쵸. 일단은 세무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게, 통화라도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사실 그 세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걸 더 좋아하세요. 그게 더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돼요. 갑자기 이렇게 전화 훅 들어오면 설명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 이게 세법이 좀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좀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 사실 세법 조문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개인이 좀 읽고 공부해서 대응하긴, 거기 또 시행력이랑 시행 규칙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개인이 대응한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저도 보면서 막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막 거쳐져 있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해놨나 봐요. 아니,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네.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더리치님도 이제 뭐 증여 상속에도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고 실제로 세무조사를 많이 진행을 하셨잖아요. 네네. 세무조사를 실제로 하면 어떤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나요? 요즘 추세는 보통 계좌 내역으로 거의 이제 계좌. 네. 그게 중심으로 이제 거의 되고요. 이제 뭐 부동산 취득하고 팔 때까지 어떻게 자금이 흘러갔는지 계약서랑 이제 자금을 중심으로 보고요.
이제 자금에서 이제 좀 이상한 혐의가 좀 나온다, 증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 이게 증여가 아니었는지 다 물어보죠.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증여세랑 상속세 대응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증여인지 아닌지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네. 세무사 역량이나 아니면 좀 준비나 대응을 잘해가지고 네, 좀 잘 네.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충분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오. 좀 경험상으로도 좀 틀리고 네. 어떤 케이스인지도 틀리고 그리고 사실 국세청에 저희는 조사관이라고 하고 이게 반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분들의 성향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세무사마다 스타일이 다 틀린 게 뭐 어떤 분들은 버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끌유를 늦게 주자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전략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빨리 성실하게 해서 잘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그 경험이랑 역량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 안 해보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아, 그렇겠죠. 네, 네. 이게 사실 조사라는 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걸 또 수임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사실은 좀 수월하게 넘어가죠. 네. 자, 이제 또 세무조사 하면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게 아마 차용증일 것 같아요. 네. 차용증 작성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잘 작성된 차용증의 예시는 좀 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한번 예시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게 차용증 양식인가요? 네네. 사실 차용증도 사실 예전이랑 좀 많이 틀려진 게 네. 한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작성 열심히 안 하셨거든요. 아, 차용증도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유튜브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차용증을 안 쓰면 이제 증여로 될 확률이 되게 높아서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빌렸다는 말밖에 없거든요. 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꼭 써놓자. 주셨다고 하면은 네. 바로 다 세금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사 입장에서는 너무 차용증 들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잘 써놓고 네. 써야 되는데 차용증에 꼭 필요한 게 있는 게요. 네. 날짜 당연히 쓰셔야 되고 금액 쓰셔야 되고 몇 월 며칠에 이제 차용했다고 하는 거. 이게 네. 제가 그냥 쓰는 양식인데 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고 변제 방법도 언제 이제 변제한다고 써놓고 이자는 제가 이제 2억 정도여서 별도로 없는 걸로 그냥 써놨거든요. 아, 이자는 네. 뭐 1,000만 원 미만까지는 딱히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2억 미만이어도 네. 네. 이자를 주고받아야 빌린 거를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써놓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자를 또 주고받으면 거기 소득세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것도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2억까지는 이자하지 말고 차용증 입증을 더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 비더리치님이 네. 수임하셨던 건들 중에서는 네, 네. 뭐 이자 따로 이체 내역이 없어도 충분히 네. 차용증으로 인정 거의 받았죠. 저는. 못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좀 이자 같은 것도 써놓고 상환일 꼭 적으셔야 되는데 상환일? 네. 네. 이게 보통은 증여인데 차용증을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럼 상환 안 할 거니까 안 쓰고 싶어 하세요. 아. 근데 꼭 쓰셔야 돼요. 아, 그리고 네. 그런 생각 저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네. 상환일 좀 길게 잡으면 안 되냐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차용증을 쓸 때 가장 핵심은 부모 자식 간에 쓰지만 제3자랑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3자요? 네네.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상환일을 10년간 쓰진 않잖아요. 사실 한 달만 좀 써도 그쵸. 사실 네. 1년, 2년도 긴데 네.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이제 10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세무서의 입장에서 10년간 썼으면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전 상환일 1년이나 2년 아무리 길어도 한 3년 정도 쓰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좀 갱신을 하고 아, 갱신은 가능하고 네네 갱신을 계속 써놓으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좀 한 개 더 팁이 있는 게 여기 사이에 왜 빌리는지까지 전 적거든요. 왜 빌리는지를 쓰면 어떤 네.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차용하는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보통 취득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한 2억 정도가 좀 부족해서 빌리기로 하고 딱 2억 정도를 보통 많이 차용하는 것 같아요. 뭐 네, 다 2억으로 알고 계세요. 아니면 뭐 전세금을 좀 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2억 정도 빌리고 대신 내가 전세 여기 빠지면 바로 갚을 거다 이렇게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좀 적어 놓으시면 그러면은 좀 더 잘
믿지 않을까. 아, 목적과 네, 네. 기한과 어떤 네, 용도가 네. 뚜렷한 차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거 관련해서 입증하기도 더 수월할 것 네, 같고. 네, 우리는 진짜 이렇게 빌렸다. 요즘 또 빌린 경우도 많으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차용증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첨부서류에 저는 이제 인감증명서 한 개씩 좀 떼놓으시라 그러거든요. 인감증명서? 네. 이거는 좀 떼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보통 이게 언제 작성했냐고 또 많이 물어봐요. 아. 세무서가 이제 빌렸다고 하면 차용증 갖고 와보라고 하고 차용증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사할 때 옛날 날짜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진짜로 그때 빌릴 때 적은 거다 하고 그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하면 발급일이 좀 찍히잖아요. 아. 그리고 또 제3자 간에 이제 빌리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도 많이 떼서 주고받거든요. 네. 네.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는 형식을 다 갖췄다. 아, 인감증명서를 뗐을 때 그 네. 원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이 사실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 어떤 그쵸. 스캔본이나 어떤 사본도 사진을 찍어놓으면 아, 사진 찍어놓는 네.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그렇죠. 아, 뭐 효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날짜에 만들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 또 스마트폰에 날짜가 다 확인이 되거든요. 세부 내용을 보면 그걸 네. 전산으로 정부기관 입장에서 그냥 확인해 주는 건 아닌가 아니죠. 보네요. 저희가 그냥 다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아니 뭐 인감증명서 말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더라고요. 뭐 내용 증명도 서로 보내고 좀 무거운 경우에 공증까지 받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공증이 되게 비싸요. 몇십만 원 하지 않나요? 네네. 2억 정도 하면 한 4,50 할 거예요. 어. 그리고 안 해주는 사무실도 많고 요 요건을 아주 명확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 금액에 따라서 공증비용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실 공증이 있으면 뭐 바로 오케이 되겠죠. 네. 되지만 50만 원을 또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뭐 확정일자 정도 좀 받아 놓으신 경우도 확정일자. 많고 확정일자 네, 우체국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조금 증여를 피하려고 하시는 방법이면 좀 안 좋을 수 있고요. 진짜 빌리는 경우에 이렇게 잘 아, 쓰시는 게 네, 어, 네. 그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뭐 이런 문구도 있는데 네, 네. 어, 조기 상환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디테일하게 좀 적자고 한 게 한 2년 정도 빌리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전세금을 나오게 됐다. 이거를 그러면 갚고 다시 또 빌리게 아, 그런 실익이 있구나. 네. 그래서 형식을 좀 잘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컨셉이 부모님이어도 우린 진짜 정확하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 아, 실제로 사인 간의 네. 거래에서는 저런 네.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더 자세히 적자고는 의미에서 좀 만든 거고요. 근데 차용증을 근데 빌리고 할 때 좀 작성해 놓으신 게 좋고 근데 뭐 1년 전에 이렇게 자금 이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쓸 것 같아요. 지금 아. 뭐 지금 날짜라도 작성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혹시 연락 오면 좀 소명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차용증 예시를 봤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모든 차용증을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어, 따로 또 차용증을 작성을 해놨는데도 네. 증여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아, 그럼 많이 있죠. 네, 이게 사실은 더 문제가 이게 증여를 숨기려고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아~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래도 차용증 작성해놓는 게 사실 또 증여세도 엄청 나오거든요. 네네. 2억 정도면 3천만 원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를 차용증으로 알 수 있나요? 뭐 너무 오랜 기간 뭐 전혀 안 갚고 있다. 아. 그러니까 원금이라도 좀 갚으면서 네. 좀 열심히 갚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대놓고 딱 2억 찍히고는 몇 년씩 지났다 이러면 좀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요. 어, 그러면 네. 이자를 안 갚더라도 뭐 네. 이자를 2억 미만으로 잡아서 네, 1,000만 네. 원 이하라서 안 낸다 하더라도 네. 어, 원금은 조금씩 분할 상환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어. 저 뭐 일부러라도 좀 갚아놓는 게 어. 아, 진짜 열심히 갚고 있는데 힘들어서 못 갚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좀 생겨야 그런 스토리의 소재는 분명히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저희끼리 전문용어로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데 네, 비빌 언덕을 좀 만들어 놔야 아. 좀 조사가 좀 수월하게 좀 되죠. 아무튼 이제 세무조사를 준비할 때도 네. 애매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좀 미리부터 준비를 해두고 그렇죠. 어, 좀 필요한 아니면 경우에는. 정말 증여공제 받을 만큼은 증여 빨리 하시고 좀 정말 모자란 부분 정도 이제 차용증 써서 빌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세무조사나 이제 차용증 관련해서도 많이 살펴봤어요. 근데 차용증도 좀 굳이 안 쓰고 세금적으로 문제 없이
일정한 크기의 부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뭐 계좌로 막 이렇게 확확 줄는 방법은 거의 없고요. 요즘 증여로 거의 가기 때문에. 네. 근데 좀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면 저는 법인으로 좀 가족 법인 만들어서 이 주식으로 이제 좀 배당도 주고 주식 가치를 좀 늘려가지고 가족이 주주가 되는. 네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주주로 참여시켜서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처음에 그 액면가였던 주식이 이제 점점 늘거든요. 아 법인의 규모가 커짐에 비례해가지고. 네. 네. 그러고 이제 배당까지 이제 좀 줄 수 있으니까. 배당이라면 잘 활용하면은 이제 증여 이외에도 이제 소득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법인이 주는 용돈처럼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자녀나 부모나 이렇게 뭐 가족 법인이라면은 대표적인 주주가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좀 어떤 게 좀 유리할까요? 아, 사실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가족 법인 만들면 좀 위험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견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반대인 게 기왕 법인 만들 거면 자녀가 참여를 해야 증여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여라기보다는 이제 자녀한테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미성년이라도 주주라면 배당을 줄 수 있으니까 뭐 물론 소득세는 좀 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는 배당으로 주는 게 훨씬 또 세금적으로 이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자녀가 지분이 있다면 그 지분만큼은 사실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되거든요. 아, 네. 주식의 지분만큼은 그렇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네네. 그럼 뭐 우리나라 자산가들은 꽤 이용을 하고 있겠네요. 사실 방법을. 대부분 이렇게 하죠. 뭐 사실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 다 법인으로 부동산들 다 그렇게 하고 뭐 거기는 더 지능적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도 거기에서 좀 팁을 얻으면 법인을 활용해서 이제 자녀들한테 대대적으로 이제 좀 전통적인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죠. 네. 어떤 가문의 개념처럼. 그렇죠.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부자들 또 뭐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법인으로 뭐 어디다 빌딩을 샀는데 차익이 얼마를 냈다. 그렇죠. 뭐 세금이 얼마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조금씩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평범한 사람이 투자할 때에도 법인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완전 많이 되죠. 완전 많이 돼요. 뭐 그분들이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이분들은 사실은 시드머니가 좀 커서 빨리 법인이 커지는 거고 근데 우리도 사실 법인을 빨리 만들어서 투자를 이어가면 사실 법인의 장점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세금이거든요. 세금. 세금이 낮아서 그러면 재투자 금액이 늘고 그게 이제 점점 불어가는 게 좀 커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법인 만들어서 법인 키우기 하나 하시는 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인이 좋다는 이야기는 이제 계속 해주시기도 했고 또 여러 경로에서 들리는데 지금은 좀 오히려 법인보다는 개인이 좀 유리한 시점은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러니까 주택에 투자할 때는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그렇죠. 주택에서는 법인이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주택 쪽에서는 1세대 1주택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 이외에는 다 저는 법인이 괜찮은 것 같은 게 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법인으로 하는 게 훨씬 좀 낫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한 2억 정도, 한 3년 후에 2억이 나면 개인 양도세는 한 5천 넘게 나와요. 한 5,500. 근데 법인세는 한 1,800 정도만 내면 되니까. 진짜요? 네. 이 사이가 한 3,700 나요. 그러면 3,700이면 이 돈으로 오피스텔 대출받아서 하나 더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설계단데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세금 차이예요. 법인세는 2억까지 9%고 그 이윤은 19%고 양도세는 6%에서 45%라서 세금 차이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중과 구간이 조금씩 다른가요? 중과는 아니고 그 세율 구간 자체가 세율 구간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인 돈이지 내 돈이냐. 그 얘기 할 수 있죠.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요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안 알려주고 싶은 게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면.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법인을 한 1, 2년 하다 없앨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더 긴 시간으로 자산을 키워가고 싶어서 법인을 만들겠죠. 더 쉽게 그 법인이 누구 건지 생각해보면 내 거잖아요. 법인. 근데 우리 가족 거고 사실 명의가 좀 틀린 거지. 그 명의가 좀 틀리다는 게 사실은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이 세금이나 재투자 얘기를 하지만 정말 핵심은 사실 명의거든요. 명의가 생긴다는 기회가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 네. 기회가 뭔가 많이 생기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뭐 배당도 할 수 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절세. 당장 아까 그 재투자 금액이 법인으로만 계속 재투자를 하면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개인으로 할 때랑 그래서 이게 근데 점점 불려가겠죠. 네. 그 한 번 했을 때 그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훨씬 더 커지겠죠. 사실 개인은 좀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법인을 좀 전략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좀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한다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는 그렇죠. 장점이 있지 않나. 네네. 법인은 근데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또 법인에서 내가 내 돈 벌려고 법인을 세웠는데 소득도 한 푼 안 나오는 거를 계속 법인 돈만 키우다가 뭐 끝날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명의가 생긴다는 게 되게 좋은 게 명의요. 사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생각해보시면 부동산 투자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회사에 다녀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해서 월세가 생기고 나머지 추가 뭐 매매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왕창 나오거든요. 세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법인으로 분리시켜 놓으면 법인의 명의로 분리시켜 놓으면 9% 딱 내고 법인에 키핑시켜 놓을 수가 있거든요. 당장 그 법인에서 안 빼도 되고요. 네. 만약에 빼고 싶다 빼도 돼요. 그냥 소득세 내면 되고요. 근데 그 소득세가 법인일 때 훨씬 비싼 게 아니고 불리하다는 게 약간 통념이지 않나요? 아 근데 사실 또 법인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1억을 벌었어요. 네. 대표이사가 1억을 다 갖고 올 거예요. 그럼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고 1억 근로소득으로 생겨서 법인세는 0원이고요. 아. 그 1억에 대해서 근로소득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소득으로 1억을 버나 근로소득으로 1억 버나 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실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중과세가 살짝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뺄 필요도 없는 게 우리는 부동산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재투자를 해서 1억짜리만 할 리는 없잖아요. 점점 키워서 뭐 1억이 10억 되고 그렇게 그 키우는 게 목표인데 재투자 금액을 늘리는 게 우선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서 재투자를 늘리는 거랑 법인으로 가서 재투자 늘리는 게 차이가 확확 나서 속도나 금액 둘 다 차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세율 차이가 워낙 커서 아까 그 2억 정도 차이가 나면 3,700이 났잖아요. 아, 적은 돈은 아니네요. 네. 근데 거기에 임대소득도 제가 제외했고 임대소득. 그리고 개인 건보료도 사실 제외했거든요. 아, 건보료. 네. 법인은 대표이사 해놓고 무급여 해놓으면 돼요, 또. 아, 무급여를 하면 급여가 없으니까 건보료를 안 내는 거예요. 건보료가 안 나오죠. 네. 그럼 지역가입자 안 해도 돼요? 지역가입자 안 해도 되죠. 와. 근데 임대소득이 생겼는데 2천만 원 이상 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지역가입자 추가로 나오거든요. 추가로. 네. 그래서 그냥 법인으로 마인드셋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법인에서 돈을 왜 빼지? 이거는 좀 옛날 생각인 것 같고 이 법인을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크게 만들지? 이게 사실 목적인 거예요. 법인은 이제 뭐 당연히 빼는 것도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키우기에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고 거기에 지금은 좀 주목을 하는 게 좋겠다. 사실 돈을 막 못 빼는 것도 아니에요. 아. 뭐 저희가 법인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 사용을 해야겠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비용 처리도 가능하고 뭐 그리고 근로소득도 사실은 이게 아까 그 명의가 생긴다는 게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제가 사업소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양도세가 나오면 양도세를 그냥 다 내야 되는데 법인은 법인에 한번 키핑시켜 놓고 이거를 근로소득을 얼마를 뺄지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갈지 조금만 가져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계속 전략을 짤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굉장히 다양해지네요. 그렇죠. 법인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배당도 생길 거고 증여도 생길 거고 점점 생기죠. 법인의 장점을 이제 계속 듣게 되고 또 마음이 되게 솔깃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파트 투자가 익숙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아파트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그쵸, 뭐 이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좋은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에 대한 눈도 높아질 것 같고 그쵸. 이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몇 년 한 2, 3년 전에는 주택도 법인이 좋긴 했는데
그런 그때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네. 양도세, 중과세가 워낙 커가지고 법인으로 오히려 하는 게 더 이익이었는데 약간 짧게, 짧게, 네, 짧게. 네. 요즘은 근데 주택에 대한 그 중과세가 많이 유예가 되고 완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네. 근데 또 법인 쪽 주택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은 사실 저도 말씀드린 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주 파워풀하거든요. 비과세라는 게 세금을 안 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아, 네. 이거를 활용해서 점점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고 네. 아니면 메인을 하나 두고 뭐 다른 2주택으로 해서 이게 사고 팔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명의로 불려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전략을 짜셔야겠죠. 이제 초단기면 또 법인이 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법인을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개인 명의로. 그러니까 보통 주택은 한 7, 80%는 개인 명의가 좀 지금 유리해진 게 사실이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부동산 주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상가나 뭐 이런 근생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꼭 법인으로 하시는 게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굉장히 강력하고 매력적인 혜택이긴 하니까 그렇죠. 네.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음 단계로서 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거기까지 충분히 달성을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 더 당장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잘 활용할 방법을 좀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보통 주택으로 시작을 하시니까 아파트로 그때는 1세대 주택 충분히 하면서 투자하시고 근데 이제 주택 하시다가 상가로 이제 단계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둘 다 공부하시고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약간, 상가 투자도 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상가 근생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도 상가 투자나 법인 투자까지 뭐 투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네, 네. 약간 아파트가 다 레벨업이 되면 네. 갑자기 전부 다 상가 그 다음에 네. 다 빌딩 그렇죠. 약간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갔고 중학교 가서 그렇죠. 고등학교 가듯이 약간 확 여기만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주택 언제 언제 졸업해요? 뭐. 저렇게 하니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평생 주택만 하다 끝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상가는 또 상가들의 장점이 너무 틀려서 주택도 이제 갈아타기 하면서 투자 충분히 하시면 되고 사이사이에 이제 상가와 근생을 같이 하시면 또 시야도 되게 넓어지고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택은 좀 가면 갈수록 좀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무거워지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래도 상가나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주택만큼 뭐 그렇죠. 세금 부담이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뭐 돈이 이제 시세 차이 면에서 보면 주택보다는 여기 근생 건물이 훨씬 크니까 또 쪽으로 이제 점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요거 끝내고 요거 해야지 하면 네. 뭐 사실 수학 끝내고 영어 해야지 해요. 수학 끝내고 고등학교 수학 해야지가 아니고 뭐 둘 다 해야 되는 거고 과목이 틀린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거기에 이제 법인을 태우시면 쉬워지실 테니까 네. 법인을 같이 한번 태우시는 게 좋겠죠. 자, 법인이 있으면 명의라든가 좀 절세 혜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당장 사업은커녕 좀 부업할 생각도 당장 없는데 그쵸. 굳이 법인으로 사업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돈 벌어야 되나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아.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게 어디 있나요? 뭐 이런 느낌. 아니 사실 네. 사실 그거 궁금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근데 봐도 거래처가 한 몇백 개 되는데 그 대표님들 봐도 편하게 돈 버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요즘 뭐 파이프라인 만들자고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이제 쉽게 뚫릴 리가 없잖아요. 땅도 파야 되고 파이프도 다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요즘 어디까지 갔냐면 그냥 법인 설립해 놓으면 또 사업 고민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계발도서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장소를 만들고 일부러 물리적으로 이제 통제를 그쵸. 하라고 환경의 중요성. 네네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도 그래요. 법인을 그냥 만들어 놓으면 고민이 될 거예요. 아, 이 법인 뭐하지? 뭐 이제 수수료만 나가고 있는데 돈은 어떻게 벌지? 이런 고민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사업 구상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토익을 접수해 놓고 그렇죠.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렇죠. 공부를 하게 되는 네. 벼락에 몰아놔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좀 이 법인을 통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우리 직장은 경업 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이라든지 부업이라든지 내가 지금도 못하고 있어.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그 경업 금지 때문에 법인 대표 못하신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배우자분 명의로 하고 같이 사업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아. 네. 근데 뭐 사업과 상관없는 부모님이 갑자기 끼는 건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하려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 명의가 좀 중요하기도 해서 법인 대표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등기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업무가 있지 않나요? 네. 부동산은 특히 또 대출 받을 때 대표가 누구인지가 좀 중요해서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보면 또 핑계거든요. 근데 겸업 때문에 법인을 못 하겠어는 사실은 좀 뭐 이건 형식이니까 사실 법인이란 건 형식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니까 제가 뭐 어떻게 뭐 배우자 명의를 꼭 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방법을 좀 잘 찾아서 사업이나 투자를 빨리 해보시는 게 차라리 명의도 명인데 네. 또 그런 것도 고민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 일때 일단 네, 뭐 네. 연말정산이라든지 네. 계속해서 내 급여 정보가 파악이 되는데 이제 법인에서도 뭐 부업이나 경업을 해가지고 이중소득이 생기게 되면 네, 네. 직장이 내가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알게 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직장에서 알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대부분 무급여로 하면 사실 알 방법이 거의 없을 것 같고 무급여? 네. 그런데 이게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모르겠지만 네.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경업금지 세법상 전혀 상관없어요. 아. 경업금지라는 거는 그 회사랑 그 근로자 간에 둘이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세법상 문제가 아니구나. 네, 이 다니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일만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일 하지 말고 네. 비슷한 일 하면 또 우리 정보 빼갈 거잖아. 아. 아니면 뭐 다른 일 뭐 그렇게 또 해놓은 거 있어요. 동종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펼쳐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 정도는 경업금지로 안 보는 회사들도 많고. 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알아보시고. 네. 근데 경업금지가 있어도 말씀대로 무급여 같은 거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투자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네요. 네네. 좀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네네. 법인을 할 수 있다까지 왔습니다. 네네. 또 고민이 생겨요. 네. 지금 난 돈이 없는데 네. 지금 돈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요즘 사실 많이 틀리잖아요. 네. 요즘 뭐 정말 사업 많이 하시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스마트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 많이 하시죠. 네. 뭐 그게 절대 쉽다는 소리는 아니고 방법은 너무 많고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보면 아, 이렇게까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큰 돈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 요즘 뭐 AI 관련해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 사실 의지와 공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알아보고 어떻게 이거를 사업화 시킬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오히려 어차피 네. 초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면은 네. 소액으로 빨리 매를 맞고 그쵸. 또 보완해서 제일 좋은 사업은 뭐냐면 네. 이거는 제 경험상 제 주위에 그 거래처분들 사업하시는 거 보면 다니는 회사에서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비슷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네. 회사에서 자기가 잘 아는 업무 분야를 그쵸. 마스터를 높여가지고 네네. 그렇다고 뭐 그 원래 회사의 정보를 빼오라는 건 아니고 그 스킬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 스킬은 네. 사실 뭐 빼오고 말고가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또 그런 거에 특화된 업무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역 같은 거나 무역이요? 수입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루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그 영업 그 매출을 뺏어오라는 게 아니라 발굴을 하라는 거죠. 아 근데 네. 제가 만약에 거기 있으면은 네. 여기도 돈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건드리지 않네? 뭐 이런 게 보일 것 같은데.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하시는 경우 되게 많고 네. 그러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건 좀 쉽진 않으니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좀 배우시는 게 공짜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쵸. 어떻게 그렇게까지 네. 생각을 전환만 할 수 있으면 네, 네. 나는 어떤 내 업무 분야의 전문 분야의 마스터리를 쌓아서 맞아요. 예비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서는 나한테 돈을 주네. 그쵸. 돈을 주는 거죠.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이제 법인이나 어떤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 사업자로 좀 처음에 영세하게 시작을 하다가 네. 일정 규모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법인으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 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법인으로 하지. 네. 뭐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비도리 치는 쪽은 어떻게 보세요?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새로 하나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키워보고 이게 잘 될 때 뭐 이 회사 퇴사하고 난 사업을 할 거야. 네. 요런 계획이라면 법인으로 그냥 하시는 게 낫고 오. 왜냐면 원래 다니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여기 급여랑 새로운 급여가 합쳐지면 세금이 왕창 나오니까 그 소득세는 합쳐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법인으로 바로 세우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일이 없고 다른 수입이 없고 회사도 그냥 바로 때려치고 그냥 영의 상태에서 시작할 거야. 네. 그러면 그냥 간이과세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 네, 그러면 좀 세법상 혜택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것도 좀 더 디테일하면 간이과세라도 좀 이제 뭐 매입세 공제, 그 부가세를 돌려받거나 아니면 뭐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영역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으면 개인으로 하다가 전환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네.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저는 그냥 법인도 해보시라고는 하는데 네. 처음부터 법인을 하면은 사실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리고 더 벌어서 상쇄시키면 되긴 하지만 비용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뭐 기장이라든지 네, 뭐 세금이라든지 네.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부터 법인을 해보라고 권유하시는 이유는? 아, 사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같은 느낌인데 아, 그렇구나. 이게 살짝 좋은 거라고 살짝 그 개인으로 한다는 게 실패할 것 같으니까잖아요. 아, 어 네. 그런 마음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근데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아, 아 근데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 이 사업이 뭐 잘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정말 사업이 너무 힘든데 제가 그런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정말로 막 뼈를 깎아야지. 궤도에 올라야지 돈이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간이과세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 세팅 한번 해보고 벌리면 바꿀게요. 근데 아, 그 자세로 사업해서 성공하기는 쉽지 어렵죠.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법인으로 하면 기장료도 비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그거 비싸시면 오히려 법인 안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이 쓰이시면 사실 법인으로 해서 세금에 더 깎을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은데 사실 절세가 더 많으니까 법인으로 가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오히려 진짜 그래서 오히려 간이부터 시작해 보시라고도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뭐 마음가짐을 고쳐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법인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네. 네. 사업이 또 실제로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리고 처음 뛰어들어 보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세무사 하시면 네. 여러 가지 해보거든요. 해보시고 있죠. 여러 네. 가지. 네. 방금 이야기 되게 좋고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네.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는 네. 어쨌든 부동산 시청자분들이니까 네, 네. 부동산 투자법인에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부동산 투자법인을 언젠가 설립하려고 한다면 네. 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알아두면 좋을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부동산 투자법인은 뭐 덥석 하시는 것보다 네. 우선은 투자 대상을 잘 찾으시는 게 먼저고요. 투자 대상? 네. 아 그렇죠. 네. 뭐 그냥 법인 좋다 그래서 먼저 또 급하셔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매도 지금 경매 좋다 좋다 그래서 네, 경매는 네. 이제 배웠는데 네, 네. 경매로 뭘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면은 네, 그렇죠.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계약할 대상을 찾고 나서 법인 설립해서 안 넣거든요. 오. 근데 대신 공부는 좀 해놔야겠죠. 내가 뭐 어떻게 주주 구성을 하고 자본금은 얼마 정도 하고 상호 같은 거 정도만 정해놓고 이제 계약할 정도의 부동산이 생기면 그때 설립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설립할 때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부동산 법인은 특히 네. 분점을 과밀 억제권역 이외에다 설립을 또 해야 되고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면 네. 또 투기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느낌이 또 드는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데 네. 이거는 정부에서 왜 그랬냐면 네. 사업을 하려면 너무 수도권은 과밀돼 있으니까 그 이외의 지역 가서 좀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여기 네.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서울 수도권 거주자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뭐 지방 거점 도시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지역들도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되는 게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거기에 하시면은 취등록세가 너무 세거든요. 두 배 차이가 나서 과밀 이외 지역에다 본점을 또 설립하셔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세팅할 때 아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자 범인 세울 때 부동산 투자만 할지
또 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과밀 억제 권역을 이제 피하려면은 수도권에서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경기 서부라든가 뭐 남부라든가 네, 좀 네. 이렇게 좀 외곽지로 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혹시 이제 본점은 거기에 있지만 네. 나중에 이제 뭐 분점은 이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좀 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분점이 본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네. 근데 그러면은 괜찮은가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지점이나 분점 될 수 없고요. 부동산 투자만 할 수 있어요. 그 범위는. 네. 사실 이게 과밀 억제 권역에 본점을 세우고 어떻게 투자할지도 사실은 꽤 이슈가 많아요. 네. 근데 뭐 엄청 어렵진 않고 한 번만 알아두시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본점을 과밀 억제 권역 이외에 우선 설립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그걸 아주 좀 잘 세팅을 해두셔야죠. 아, 네. 뭐 그 외에도 되게 신경 쓸 게 많겠지만 일단 네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본점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내가 투자를 할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데 네. 업종에는 부동산 투자만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거랑 같이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아, 뭐 저는 같이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만들었지만 뭐 매매나 임대 법인을 다들 네. 생각하실 텐데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이게 정부에서 보면 부동산만 하는 법인 좀 이뻐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 같이 해야 사실은 보기도 더 좋고 대출 받을 때도 더 유리할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더 좋아서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쪽 사업까지 정말 할 수 있다면 네. 정말 좋거든요. 아.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어떤 내 업무 분야에서 발생한 그렇죠.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 한 사업을 네. 같이 하고 있으면서 네, 네. 네. 부동산 투자까지 법인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네. 최상이겠네요. 네네. 부동산 매매 뭐 투자만 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이 한번 넣어서 만드시는 게 더 좋아요. 뭐 사업 목적에는 들어있지만 네. 뭐 거기서 현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네네. 넣어두는 게 더 이 녀석 티네 뭐 이런 느낌을 안 줄 수 있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네. 또 법인을 너무 일찍 시작하게 됐다가 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실적이 저조하고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은 네. 오히려 이후에 대출이나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맞아.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게 투자 법인의 이제 좀 독특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법인은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사업하는 법인들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보고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그냥 설립을 해서 실적이 없이 한 1, 2년 지난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 은행에 대출을 맡기면 은행에서는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1, 2년 정도 실적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을 막 네. 세우자마자 사실 실적이 막 엄청 현금이 쏟아지기도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네. 신생 법인이 이럴 땐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아,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저희는 부동산 투자하는 법인이라 담보가 또 있거든요. 아, 법인이 취득하는 물건이 담보가 네. 되는 거? 네네. 아. 그 담보를 좀 활용을 하고 뭐 물론 또 대표이사의 신용도 좀 보기는 해요. 대표의 신용? 네. 네. 그래서 일부러 투자를 하실 때는 그냥 너무 뭐 1, 2년 전에 설립하시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네. 또 뭐 이게 뭐 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투자할 때 그냥 만드셔서 하시는 아, 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네, 네. 뭐 너무 일찍 설립하실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게 네, 이런 맥락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오히려 당장 법인을 세웠으면은 네. 그 신생 법인에 대한 대출은 의외로 괜찮은가 봐요. 그 대출 그 담보 가치 감정가액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거에 없었으면 실적이 없는 법인이 왜 네. 부동산을 사지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이 법인은 실적 없는 거는 그냥 서류 제출을 못 하는 거고 담보 가치로 확인이 되니까 네. 요즘은 좀 금리가 비싸져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출 꽤 잘 받으시더라고요. 네. 임대료까지 좀 고민해보고 좀 그렇죠. 각이 선다 싶으면은 네, 네, 네. 지금 가진 돈이 없더라도 네. 법인을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는 네. 그럼 이런 부동산 투자는 어쨌든 좀 큰 돈이 태워지게 되잖아요. 그쵸,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내가 전문성이 좀 있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더 목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사업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법인을 잘 키워놓으면 자녀들한테도 좀 물려줄 수 있고 사실 투자 면에서도 법인으로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면이 많아서 네, 그래서 좀 같이 잘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사업과 투자를 병행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은 또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또 투자랑 사업을 하고 직장에만 목을 매면 안 되고 이런 감명도 받잖아요. 근데 비더리치님 보기에 그 메시지에서 진짜 중요한 게 좀 뭐라고 보세요? 사실 저도 이 책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책이 좀 장점이 있는 게 다른 이런 비슷한 책들은 뭐 그런 이야기야. 뭐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러고 잔소리를 하는 거죠. 약간 자기 개발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됐는데 9번 실패한 건 기억이 안 나고 한번 성공한 이유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냉수를 먹은 거였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약간 뭐 그런 결들이 있어요. 뭐 우주랑 소통해서 부자가 될 것 같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자가 될 것 같다든지 사실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책이 좋은 거는 그냥 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업과 부자를 해야 되고 자산 취득을 하는 게 정답이다. 돈을 벌려면은 돈이 되는 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게 선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저도 몇 번 읽으면서 저는 사실 더 꽂히는 게 챕터 4쯤에 세금 얘기가 좀 나와요. 세금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이 저는 세무사니까 잘 읽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인으로 해서 이거를 좀 잘 만들려고 해요. 로빈훈 얘기부터 이제 거창하게 해요. 로빈훈 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뺏게 세팅이 돼 있는데 부자들은 거기에 지지 않고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세금을 덜 내게 만들어놨다, 세팅을. 그 얘기 본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건 좀 중산층이고. 어중간한 중산층이다. 돈 많은 중산층이라고 그랬나요? 그 얘기가 사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근데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저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몇 차례 읽었지만 사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크게 안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이 내용으로 사실 뭐 특강이라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되게 내용이 저는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인을 활용을 해서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이게 그 개인의 자산을 법인에 태우고 뭐 비용은 또 개인의 비용은 또 법인에서 처리도 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어서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니죠. 뭐 사업이랑 투자를 법인으로 잘 만들어 보라는 게 법인 당장 세우는 것부터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사업과 투자라고 하는구나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법인까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나니까 되게 모르기엔 좀 아까운 이야기네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장 뭐 세금도 그렇고 뭐 명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측면에서 법인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VHOL 차선에서도 사실 똑같이 얘기해요. VHOL 차선도 결국 거기서도 너 법인 세워서 너 대표자 되고 사업해가지고 VHOL 차선 타라. 맞아요. 동일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도 경험이 너무 일천해가지고 법인은 좀 그래도 중요한 거 알겠어. 언젠가는 해야지. 근데 복잡하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좀 어떻게 사실 그건 맞아요. 뭐 이게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설립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복잡한 건 맞는데 사업을 한다면 뭐 개인 사업도 똑같거든요. 사실 개인 사업도 똑같이 세금 계산해야 되고 그런데 좀 더 심플하고 계산이 좀 편한 거. 근데 법인을 근데 한 번만 좀 이제 좀 잘 세팅해서 알아만 두시면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이 저같이 세무사가 있으니까 물어가시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왔구만 한번 아시면 돼요. 이렇게 전문용어. 이렇게 큰 것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거 한 번만 잘 세팅만 되면 나중에는 사업과 투자 고민을 하시면 되고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방법이에요, 정말로. 법인의 통과 의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도 이해. 사실 뭐 약간의 사업이나 투자 생각이 있으면 그냥 빨리 그냥 질러 보시는 게. 뭐 사실 되게 작은 돈으로 질릴 수 있는 거거든요. 뽐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더리치님하고 부의 이전과 어떤 적극적인 증식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내용 아낌없이 알려주신 비더리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